저건 지금 좀 그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? 시정할 수 있겠어요? 저게 정말 오래전부터 시정해야지. 그리고 되게 많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도 생각 많이 했어요. 근데 사실 이게 잘 안 바뀌는 게 뭐 거의 한 사람당 한 30분 얘기하고 30분 얘기하고 30분 얘기하면 그게 1시간 반이 지나가는 거죠. 그리고 또 얘기하다가 중간에 손님 오셔서 막 갑자기 매장을 누가 가고 누가 CS에 집중 이러면 안 되니까 모든 게 다 끝나. 업무가 끝난 다음에 하자. 서로 협의하에 그렇게 그 시간이 나온 거네. 그러면 일 끝나고 회의하는 게 물론 싫은 것도 있지만 직원들이 이해하고 그 호흡대로 따라가주면 괜찮은 것 같은데? 그게 뭐... 아니에요. 사실은 그게 제가 간 날 좀 유독 좀 길어요. 그렇겠죠. 제가 간 날 좀 길고 저는 이제 막 그 자리에서 많은 걸 얘기하고 싶고 해고. 또 저 오면 이제 취소해야 막 다 물어봐요. 직원들이 어떻게 회의하시고 하실 거예요? 뭐 해야지. 전이라서 취소. 왜? 아니 뭐 할 게 있어.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출장을 올 때 한국으로 올 때마다 제 아침 시간에 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동영상으로. 네. 한국 시간으로 아침 7시다. 그러면은 거기가 저녁 5시나 6시에. 그러니까 끝나서 퇴근할 때 다 숟갈 앞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. 동영상 미팅을 위해서. 얼마나 싫었을까. 딱 퇴근할 시간에 걸리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꿈을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? 내가 생각했던 2019년도는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. 뭐 알아. 사람들이 아 얘네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야. 얘네는 이런 걸 해. 우와! 군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. 그래서 군대사하고 끝내자. 군대사하고. 이 중에서 군대사가 제일 작네. 와, 3시간을 회의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. 근데 어쨌든 너무 고생하고 있고 우리한테 힘든 겨울이 지나가고 있어.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맙고